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열 가지 재앙 중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으로 인해 애굽 온 땅이 황폐하게 되자 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땅에서라는 조건을 달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모세가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대신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으로 가득한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고 돌을 들어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동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섬기던 동물을 희생제사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가 바로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방해와 유혹 때문이 아닙니다. 27절 모세가 바로에게 했던 말처럼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3일길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엔 타협이 없습니다. 사실 약자의 입장에서 바로의 제안은 달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약자의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이 제안하는 달콤한 유혹에 타협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단호하게 모세가 거절하자 바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광야로 내보내줄 테니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 허락합니다. 사실 바로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건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통치권과 또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여 또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은 더 이상 바로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으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집요하게 자신의 굴레 아래 두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향해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떠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 29절 모세는 바로에게 더 이상 거짓 약속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물러가는 파리떼를 보고 다시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이처럼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풀어갈 때 세상 방법으로 계약하고 어떤 타협만으로 일들이 풀려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어떤 사항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본문을 통해 단순히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탓하기 전에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약속을 번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뿐 아니라 행여 바로 같은 거짓되고 비겁한 자를 만날지라도 모세같이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양보도 해야 하고 타협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절대 기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약속을 번복하는 바로를 봅니다. 행여 우리 안에 바로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또 이 하루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